가을에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다섯 가지 요인. 가짜 식욕. 가을에는 과식을 조심해야 한다. 가을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그 결과 위장의 혈액량이 증가되고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며 소화가 촉진된다. 그래서 가을에 음식이 더 당기게 된다. 계절성 우울증. 가을에는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감정을 조율하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 우울감이 생기기 쉽다. 이 때문에 가을에는 귀차니즘, 나른함, 우울감이 많이 생긴다. 이때는 오히려 야외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제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을 담당한다. 그러나 정제 탄수화물은 빵이나 흰쌀 밥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섭취 후에 금방 다시 배가 꺼진다. 앞서 말한 가짜 식욕이 몰려들 때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살찌는 건 당연하다. 고구마나 통곡물과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자. 면역력 약화.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 하지만 일교차가 심한 계절인 가을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다. 가을에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려면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가을 제철 음식으로는 갈치, 깨, 고등어, 새 등이 있다. 비타민 D 부족. 가을에는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면서 햇볕을 통해 합성하는 비타민D의 흡수량이 줄어든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인슐린 작용이 둔해져서 지방이 잘 쌓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5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만약 야외 활동이 어렵다면 건강보조식품이나 달걀 노른자 같은 음식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